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은 6월 시청자 컴퓨터 조립 이벤트 두 번째 분 컴퓨터 조립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이때까지 컴퓨터 조립 콘텐츠를 하면서 자세하게 컴퓨터 조립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린 영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상세하게 알려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지금 제가 컴퓨터 부품은 전부 검수를 완료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컴퓨터 조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컴퓨터 조립할 때 필요한 공구부터 말씀을 드리면 드라이버, 뭐 일반적인 전동 드라이버 아닌 것도 괜찮고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런 전동 드라이버 하나 구비해 두시면 조금 더 편하게 조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위, 그리고 칼,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장비들은 조금 여러 개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을 만한 장비들만 가지고 왔어요. 칼은 제가 뭐 박스 깔 때 그럴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가위만 있어도 됩니다. 네. 이렇게 딱 두 개만 가지고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메인보드에서 컴퓨터 부품 조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G490 게이밍 엣지 M보드를 들고 왔는데 제가 이거는 웬만하면 그렇게 추천드리는 보드는 아닌데 원래 이 시청자분이 제가 견적 맞췄을 때 G490A Pro를 제가 추천을 해드려서 맞췄었어요. 근데 제가 깜빡하고 여기 구입한 케이스에 ATX, 그러니까 일반 사이즈 메인보드가 안 들어간 걸 모르고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버시스템에 주문을 시키니까 오버시스템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 제대로 주문한 거 맞냐고 왔길래 해가지고 저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보드로 제가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드가 일반 게이밍 엣지 수준의 전원부가 아니라 G490A Pro랑 전원부가 동일하기 때문에 가격에 비해서 전원부가 뛰어난 보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MATX 사이즈의 보드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 보드 말고 그냥 게이밍 엣지를 사시면 돼요. 일단 메인보드를 먼저 꺼내시고요. 메인보드 박스 안에 보시면 이렇게 부품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사용할 SSD는 M.2, 그러니까 약간 껌딱지같이 생긴 SSD이기 때문에 SATA 케이블을 뺄 필요가 없지만 하드디스크를 장착을 하거나 SATA 방식의 2.5인치 SSD를 사용을 한다면 이 케이블을 빼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필요한 거는 여기서 M.2 나사인데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왜? 이 EX950은 제품 안에 나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정확히는 아무것도 필요 없진 않아요. 이거 있죠? IO 실드. 백패널이라고도 하고 IO 실드라고도 하는데 이 저가형 보드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저기 메인보드 박스 안에서 이걸 꺼내 주셔야 돼요. 근데 게이밍 엣지 같은 경우는 이게 일체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꺼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칼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가위로도 칼처럼 쓸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CPU를 빼시고요. 벗기시면 CPU가 나옵니다. CPU는 1700K. 그리고 이 커버 같은 경우는 CPU를 장착하면서 자동으로 벗겨지게 두셔도 되고 수동으로 벗기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 적혀 있는 거는 인스톨 프로세서 비폴 리무빙 커버. 그냥 CPU를 넣고 이거를 장착하면 커버가 빠져요. 그리고 이 CPU 장착 방향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CPU를 보시면 여기 방향 표시가 있습니다. 요 표시에 맞춰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커버에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를 하라는 소리예요. 뭐 그거 말고 이제 홈 위치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전 인텔 세대 프로세서들은 위쪽에 홈이 있었는데 이번 10세대 오면서 아래쪽으로 홈이 바뀌었죠. 홈이 여기 있고 소켓에도 홈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요렇게 딱 그냥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커버가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요 흔히 램이라고 부르는 요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홈이 요쪽이 길고 요쪽이 짧죠. 요 소켓 부분도 보시면 위쪽이 길고 아래쪽이 짧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했듯이 2, 4에 꽂으라고 하는 이유가 1, 2가 1차선이고 3, 4가 2차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꽂고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꽂아야 되는데 메인보드에
여기도 지금 E4가 first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메인보드에서 먼저 인식을 하는 게 E4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E4를 먼저 인식하고 그 다음에 1,3을 인식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1,3을 꽂았을 때 경고 문구 같은 걸 내보내는 보드들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E4를 꽂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뭐 저가형 H410 보드라든지 ITX 조그만한 보드 있잖아요. 그런 보드들 같은 경우는 램 슬롯이 두 개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장착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게 아래쪽이 이거 안 돼 있고 그냥 넣을 수 있는 제품들이 있고 이렇게 위아래가 전부 다 제껴야 되는 제품들이 있는데 아래쪽을 안 열어도 되는 제품들도 안 연다 뿐이지 장착 방식은 그냥 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생각보다 좀 세게 누르셔야 돼요. 똑딱 할 때까지. 여기 보시면 딱 홈에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SSD를 장착을 하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 한 가지 말 안 한 게 있네요. 일반적인 PH2 사이즈의 요 두께 비트 가지고는 M.2 나사 같은 걸 못 열어요. 아쉽지만 정밀 드라이버 세트도 하나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네요. 요 위하 드라이버 세트 하나 사두시면 평생 쓰실 겁니다. M.2 방열판이 없는 제품은 방열판을 뺄 필요 없고 이건 방열판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방열판을 드러내시면 이렇게 장착을 하실 수가 있는 군형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상태로 장착하면 아마 장착이 안 될 거예요. 일단 예시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걸 어떻게 장착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꼽으시고 내리시면 되는데 딱 장착이 안 되죠. 이게 막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드라이버 이용해서 푸시면 쉽게 푸실 수가 있겠네요. 마이너스 드라이버를 넣어서 이렇게 빼면 빠집니다. 이거는 보관하기 귀찮으니까 아래쪽 슬롯에다가 꽂아둘게요. 꽂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M.2 SSD하고 방열판 사이에 공간을 메꾸면서 열전도가 잘 되는 써멀패드가 붙여져 있는데 여기에 먼지가 안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비닐이 미리 붙어 있습니다. 이 비닐을 떼고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이 상태로 장착을 하시면 SSD 온도가 막 치솟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나사 필요 없겠네요. 이거 M.2 나사 없이 장착 가능한 제품이네요. 이게 이 나사 군형이 여기에 딱 맞는 제품이 있고 뭐 길거나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 고정하는 겸 전체 고정이 되는 나사가 장착이 돼 있는 제품이라서 그대로 장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품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잘 보고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딱 장착이 됐고요. 이제 선택지가 있는데 이 상태로 쿨러를 장착하고 케이스에 나머지를 조립하느냐 아니면 이거는 냅두고 케이스에 나머지를 장착하고 메인보드 장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쿨러를 장착하느냐. 저는 쿨러를 먼저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쿨러는 넵트윈 공랭 쿨러를 쓸 거고요. 쿨러 같은 경우는 AMD랑 인텔 제품을 보통 둘 다 호환되게 제품을 설계를 하기 때문에 장착할 수 있는 브라켓들이 여러 종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장착할 제품은 인텔의 10세대 메인스트림 PC이기 때문에 AMD 요 브라켓이랑 인텔의 LG20XX 있죠. 이거는 인텔의 HEDT 그러니까 저기 작업용 워크스테이션 만드는 그 PC들이거든요. 그거기 때문에 이건 쓸 필요가 없고 요거만 있으면 됩니다. 써멀그리스 같은 경우는 괜찮은 쿨러를 샀거나 아니면 본인이 써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동봉돼 있는 써멀을 쓰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써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쿨러 장착 방식 같은 경우는 쿨러마다 장착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설명서에 적혀 있는 대로 보고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넵트윈을 이미 한번 조립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거를 하고 이거를 뒤편에 쑤시고요. 이 상태로 여기 와셔가 달린 방향을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이는 겁니다. 보통 이제 뒤에 백패널이랑 위쪽 부분을 꽉 조이는 제품들은 이 꽉 조여지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사이에 와셔라는 걸 넣어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너트 여기에다가 와셔가 아예 고정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와셔가 없이 이런 식으로 쪼다 보면 이 쇠랑 메인보드랑 닿아가지고 이 메인보드가 갈려나가는 경우가 꽤나 자주 있습니다. 특히 저가형 수냉쿨러들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건데, 만일에 그런 처리가 안 돼 있는 제품들은 조심해서 장착을 해야 됩니다. 고가형 수냉 같은 경우는 아예 메인보드랑 이 부분이 닿지 않게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아예 갈리지 않게 설계된 제품도 있습니다. 팬을 장착을 해제를 하시고요. 이거 램 간섭만 없으면 팬 하나만 대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장착을 한번 해보죠. 램 간섭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장착하실 때 주의할 거, 쿨러에는 이렇게 표면을 보호하기 위한 스티커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거 꼭 제거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이거 제거 안 하고 여기 서멀하고 그냥 붙여가지고 나중에 아니 컴퓨터가 너무 뜨거워요, CPU가 너무 뜨거워요 이러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떼셔야 됩니다. 저거는 이제 서멀 바르는 것도 굉장히 취향이에요. 저는 메인스트림 CPU는 가운데 점 하나 하고, 라이젠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넓기 때문에 가운데 좀 크게, 니기퉁이에 조그맣게, CPU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센터 하나만 해가지고는 균일하게 끝까지 이제 안 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인텔 메인스트림 CPU는 굉장히 이게 조그매해가지고 가운데 점 하나만 해도 충분히 잘 퍼집니다. 와, 램 간섭 딱 안 걸치네요. 그래도 좀 여유있게 위로 하는 게 나을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칸은 위로 올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램 간섭 전혀 없죠. 그리고 쿨러 팬 선은 여러 가지 선정리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쑤셔 박는 걸 좋아합니다. 일단 여기 CPU 팬이라고 있어요. CPU 팬 여기다가 하나를 꼽으시고요. 보드마다 좀 다른데 CPU OPT라고 CPU 팬 옆에 슬롯이 하나 더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팬이 두 개인 제품을 꼽이라고 만들어 둔 건데 여기는 없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여기 시스템 팬 3 여기에다 장착을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팬 속 세팅은 바이오스 들어가서 다 세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메인보드에 쿨러까지 전부 장착을 완료했고, 이제 요거는 잠시 치워 두시고요. 아, 그리고 박스 정리 좀 꿀팁은 메인보드 박스 안에 CPU 박스랑 SSD, 그리고 아까 전에 요거 통, 그리고 뭐 램 박스 같은 것까지 넣어 두시면 깔끔하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 상태로 이제 케이스 네, 케이스는 아주 자주 사용하는 다크플래시의 DLM21 메쉬 모델입니다. 근데 색깔이 민트 모델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사용하면서 대부분 화이트 모델만 썼었는데 이분이 좀 자기는 RGB 화려한 이런 거 말고, 제가 예전에 머동님 컴퓨터 맞췄던 것 같이 막 그렇게 녹초화 펜 도배한 것 같이 약간 그런 좀 특이한 거, 이런 걸 원하시길래 이 케이스 어떻냐고 추천을 했더니 괜찮다고 하셔서 이걸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케이스는 처음 여시면 먼지 필터라든지 옆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분리하고 조립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옆판 전부 다 분해를 하시고요. 먼지 필터랑 바닥에도 먼지 필터가 있으니까 분해를 해두시고, 전면까지 이거는 분해가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분해를 해두시면 조금 더 가볍게, 그리고 선정리할 때도 좀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뒷판에 이렇게 부속품들이 달려 있습니다. 추가적인 나사, 그리고 케이블 타이, 그리고 뭐 등등 해가지고 웬만한 케이스에는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일단은 선들을 일단 다 뒤로 몰아두시고, 여기서 이제 파워부터 장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전에 조립했던 메인보드 그 세트를 조립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메인보드 세트부터 조립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 나머지는 쓸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케이스마다 이제 이게 장착되어 있는 게 다른데, 이게 뭐냐면 나사를 가지고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메인보드 뒷면이 이렇게 절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막 납땜되어 있는 게 다 드러나 있다 보니까, 보통 케이스가 다 철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딱 맞게 조리되면 쇼트 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케이스들에는 케이스하고 메인보드 사이에 간극을 띄워주는 스탠드오프라는 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메인보드 규격마다 장착을 해야 되는 위치가 다 다릅니다. 웬만한 케이스는 ATX 기준에 맞춰서 이 스탠드오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ATX 사이즈 보드는 아예 장착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대충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러니까 엄청 작은 메인보드 기준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케이스 쓰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MATX, 그러니까 ATX보다 조금 작은 보드를 사용하실 텐데, 이 보드를 장착을 하시려면 지금 부속품에 들어가 있는 이 스탠드오프를 장착을 몇 개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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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등등 해가지고 여기 여기 뭐 있는데, 지금 여기 여기 여기가 없죠? 여기에 장착할 거, 여기에 일단 하나 넣어주시고요. 꽉 안 조아도 돼요. 일단은 자리만 잡아두시고, 여기 여기 여긴데 여기 여기 여기죠?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이건 아래 있죠? 같은 라인이 아니고 여기 같네요. 이게 보드마다 다 다르니까 잘 보고 장착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이 케이스 조립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이걸 조으려면 복스알이라는 그런 공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건 보시면 이 드라이버를 넣어가지고 밑을 이걸 조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게 들어있어요. 저는 이거를 그냥 계속 휴대를 하고 있거든요. 쓸 일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 케이스에는 이 일반적인 MATX 기준으로 이걸 장착해 놓은 것도 아니면서 이걸 포함을 안 해줘서, 이걸 조이려면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은 뭐 벤치 같은 걸 이용해서 잡아서 돌려서 조이거나 막 그래야 돼요. 혹시나 이거를 내가 따로 살 수 있는 링크를 찾으면 제가 이 영상에 그 링크를 달아둘게요.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하나 구매해서 따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걸 그냥 이렇게 꽂으시고 돌려서 고정을 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이제 메인보드를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에 백패널이랑 메인보드랑 일체형 제품이지만, 이게 일체형이 아닌 제품은 이 쇠떼기를 먼저 꽂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를 장착을 해가지고 이제 고정을 시키는 건데, 일체형 제품은 이 슬롯 자체가 딱 맞게 들어가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일체형이 아닌 제품은 백패널에 쇠로 약간 튀어나와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접지해 주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쇠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포트 위에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메인보드가 들어오다가 슬롯 안으로 이게 쇠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슬롯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거 하려면 나중에 이제 메인보드 다 이씨 나사 다 풀어가지고 빼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게 일체형이 아닌 제품들은 슬롯 안으로 그게 들어갔는지 잘 보고, 만약에 들어갔다면 다시 뒤로 빼서 그걸 약간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 넣으셔야 됩니다. 일체형인 제품은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정말 편하다는 거. 그리고 나사 같은 경우는 이게 케이스마다 나사가 규격이 다 달라요. 왜 그따구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메인보드 고정시키는 데 사용을 하는데, 가끔씩 이런 뚝배기로 돼 있는 조금 두꺼운 애들이 저 스탠드오프랑 규격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케이스는 이 나사가 여기 맞는 규격이에요. 혹시나 그 규격을 모르신다면 케이스 설명서에 그게 적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메인보드 고정까지 끝났고요. 이제 파워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파워는 여시면 뭐 등등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필요 없고, 파워 박스 안에도 이렇게 벨크로가 들어있고, 케이스에 여기 고정시키는 여기 나사 4개가 포함이 돼 있고요. 여기 파워, 그리고 케이블, 컴퓨터 켜는 케이블도 파워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종류가 3가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컴퓨터에 사용할 제품은 세미 모듈러, 거의 대부분의 컴퓨터에 꽂아야 되는 전원선은 그냥 일체형으로 돼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꼽아야 되는 케이블 같은 경우는 모듈 형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꽂아 쓸 수 있게 하는 제품이고, 풀 모듈러 제품은 이 선까지 전부 다 이런 모듈 형식으로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꼽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 그리고 일체형 제품은 이것까지 전부 다 일체형으로 돼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떼기가 힘드니까 먼저 비닐을 떼주시고요. 파워는 밑으로 바람을 빨아들여서 여기로 바람이 나오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구멍이 뚫려 있는 하단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도 뭐 케이스 구조 따라 다른데 대부분의 케이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파워에 들어있던 나사를 쓰셔도 되는데 케이스에도 파워를 장착할 수 있는 나사가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 큰 버섯처럼 되어 있는데 이 나사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워 고정이 끝났고요. 여기 이제 장착해야 될 부품은 그래픽카드밖에 안 남았죠. 근데 여기서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선을 다 꼽으신 뒤에 선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 방법을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인데 제가 이제 컴퓨터 처음 조립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추천드리는 방법은 지금 글카를 여기서 장착을 하지 마시고 이 케이스 팬들을 먼저 다 장착을 하세요. 왜냐면 이 케이스 팬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 메인보드 하단에 장착을 해야 되는데 그래픽카드가 여기 장착이 돼 있으면 여기 공간이 엄청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블들을 장착하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케이스에 있는 이 케이블들을 장착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전원 버튼, 리셋 버튼, USB, 뭐 오디오 이런 포트들이 이것만 누른다고 바로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버튼과 USB 그 케이블들이 뭐다? 컴퓨터에 연결이 돼야 돼요. 그 컴퓨터에 연결하는 곳이 전부 요 메인보드에 달려있는 곳에 장착을 해야 되는 거죠. 이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어줘야 작동을 할 테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다 장착을 하는 게 요거 파란색으로 돼 있는 요게, 여기 보시면 USB 3.0이라고 돼 있죠? 요거 요거고요. 여기 보시면 USB라고 적혀있는 요렇게 생긴 게 있는데 요거는 USB 2.0, 요 검은색 두 개 요거고요. HD 오디오 요거는 요거 오디오 포트 두 개고요. 그리고 나머지 요 케이블들을 보시면 파워 SW, 파워 스위치, 리셋 스위치, 그리고 하드 LED, 파워 LED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돼서 대표적으로 장착하는 케이블 요렇게 있습니다. 이건 똑같이 한 곳에다가 장착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한 개로 묶어 두시면 돼요. 일단 이거 장착하는 거를 먼저 여기를 묶어 둘게요. 어차피 하나로 쓸 거니까. 여기 이건 조금 살짝 분리를 시킬게요. USB하고 HD 오디오 먼저 장착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여기 밑으로 넣으시고요.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JAUD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막 메인보드마다 아마 이름이 다 다르게 달려 있을 텐데 그냥 모양 보고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USB 같은 경우는 위에서 마지막 것만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요 선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보통 메인보드 우측 하단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냥 빼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 JTP1 해가지고 막 이렇게 구조가 적혀 있어요. 지금 이 구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떤 메인보드를 사용을 하시든 최근에 나온 메인보드들은 이 규격이 똑같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핀이 9개 돼 있는 구조가 있고 여기 오른쪽으로 조금 더 확장이 돼 있고 막 색칠놀이 돼 있는 구조가 있는데 그 오른쪽으로 돼 있는 것들도 왼쪽 9개 이 구조는 동일하게 돼 있어요. 순서대로 잘 보세요. 왼쪽 위가 파워 LED, 왼쪽 아래가 하드 LED, 오른쪽 위가 파워 스위치, 오른쪽 아래가 리셋 스위치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왼쪽 플러스, 오른쪽 마이너스.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묶음이 그거기 때문에 그냥 묶어 두시는 게 선 관리해놓기 더 편하실 겁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가위가 필요하다고 한 게 이거 선 잘라내실 때 끝부분을 좀 깔끔하게 날리시고 싶으시면 니퍼를 이렇게 사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날리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시청자분 컴퓨터 작업하는 거니까 니퍼를 쓰도록 할게요. 가위로 그냥 가능하다라는 것만 보여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케이스의 케이블들은 컴퓨터에 장착을 완료를 했고 이제 파워 케이블들을 컴퓨터랑 연결을 시켜야겠죠. 이런 커넥터에 이름이 적혀 있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름이 없는 제품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지금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선 같은 경우는 6, 2 해가지고 두 개 합치면 8로 사용하는 6, 8 커넥터로 이렇게 두 개가 보통 붙어 있어요. 6, 8, 6, 8 해가지고 두 개 보통 붙어 있고 CPU 쪽에 들어가는 거는 4, 4입니다. 네 개, 네 개 해서 합해서 8. 이거는 두 개가 보통 이런 식으로 따로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CPU 같은 경우는 이 메인보드는 8, 4가 들어가죠. 결국에는 하나가 아니고 두 개를 써야 되고 글카는 나중에 글카를 꼽으면 거기에 글카 장착할 수 있고요. 여기는 메인보드 24핀 장착하는 슬롯입니다. 일단 이것만 장착을 하면 돼요. 일단 먼저 장착을 해주도록 할게요. CPU 같은 경우는 케이블을 집어넣으시고요.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윗 공간이 엄청 넓죠. 지금 CPU 전원 케이블 들어온 공간이.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도 메인보드에 이 CPU 전원선을 쉽게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정말 좀 싸구려거나 아니면 설계가 진짜 이상하게 되어 있는 케이스들은 이 공간이 메인보드를 집어넣으면 엄청 좁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까 메인보드 장착하기 전 단계에서 파워를 먼저 장착하고 이 케이블을 빼두셔야 돼요. 아니면 이제 뭐 수냉쿨러를 상단에 장착을 하면 여기 상단에 공간이 좁아져서 못 집어넣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수냉쿨러를 장착을 하기 전에 여기를 장착을 해두는 게 편하시겠죠? 네, 그거는 이제 케이스 따라 하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그렇게 공간이 좁은 케이스는 거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 케이스들이 이렇게 파워 케이블 따는 이쪽 공간에 케이블 타이 고정시킬 수 있는 군용이 있으니까 여기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깔끔하게 선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인보드 24핀입니다. 요거는 그냥 여기 넣으셔서 이렇게 고정을 딱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카인데 이거는 글카를 장착을 해야겠죠? 글카 2070 슈퍼 벤투스입니다. 잡다한 거 다 빼시고요. 글카 빼시고 그리고 요거 슬롯 플라스틱 다 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슬라이 하시려면 그러니까 글카 여러 개 꼽이는 거 하실 거면 빼시면 되는데 예, 웬만하면 쓰실 일 없죠. 2070 슈퍼는 더더욱. 그리고 뒤에 포트 이거 다 빼고 일단 이거를 확인을 하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뽑아야 되죠. 이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쇠를 뜯어가지고 장착을 해야 되는데 좀 고급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뜯는 게 아니라 위로 그냥 나사 빼서 분리시킬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잘 맞춰서 딱 꽂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사는 아까 파워 고정했던 그 나사 똑같은 거 쓰시면 돼요. 네, 이렇게 글카 고정했고요. 글카 전원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케이스 따라서 파워 이쪽에 이제 군형이 넣여 있어서 파워 하단 쪽으로 해가지고 케이블을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넣는 좀 깔끔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가격대가 있는 케이스들은 그런 거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케이블을 밑으로 뽑아서 이렇게 집어넣는 방식이 있을 거고 위로 넣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위로 넣는 걸 더 추천해요. 왜냐면 깔끔한 거는 밑으로 뽑는 게 깔끔한데 혹시나 이제 사용하다가 여기 글카 펜이 밑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닿아가지고 간섭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저같이 이렇게 배송을 해야 되는 경우는 더더욱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위로 해두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그 고정했던 거 다시 장착을 해놓으면 네 여기까지 대충은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난 게 있어요. 요거 케이스 펜 전원 연결을 안 했죠. 네. 그거를 여기서 이제 굴러야 됩니다. 지금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요거거든요. 동그라미 4개 있는 거 몰렉스 이것만 필요한데 이것도 장착을 해두겠습니다. 요거 사타 요건 왜 장착을 해두냐면 혹시나 나중에 하드디스크를 장착을 하거나 아니면 SSD 아니면 뭐 수냉쿨러 같은 걸 장착을 했을 때는 지금 사타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지금 조립은 안 하더라도 나중에 쉽게 조립에 쓰기 위해서 미리 장착을 해두도록 할게요. 이거 처음 할 때 그냥 같이 고정시킬 거 그랬네. 네 이러면 조립은 끝났고 이제 아까 전에 분해했던 판을 다시 장착을 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요거 안 뗐네. 아 요거 원래 장착하기 전에 뜯었어야 되는데 메인보드에 있는 비닐들은 웬만하면 장착하기 전에 다 뜯어버리세요. 아니면 이렇게 귀찮습니다. 하 장착됐습니다. 네 이렇게 조립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켜봐야겠죠? 따라. 오 LED 색상을 이분이 LED 이건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화이트 맞춰서. 아 하나 조립 안 했다. 이거 이게 뭐냐면 오버 시스템에서 이거 맞춘다니까 제공해 준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 케이스에 여기 딱 맞게 오 이렇게 딱 맞게 제작된 약간 LED 패널 같은 거더라고요. 이 5V RGB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 5V RGB 이거는 진짜 잘 보고 설치를 하셔야 되는 게 12V 그러니까 이거 4개짜리 있죠. 4개 꽉 차 있는데도 장착이 가능하거든요. 저기다 장착해버리면 이게 LED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5V RGB 3개 있죠. 2개 띄우고 하나 돼 있는 데다가 꼭 꽂으셔야 돼요. 자, 한번 켜볼까요? 오! 근데 이게 5V RGB라서 여기 ASUS는 아우라싱크, MSI는 미스틱싱크, 뭐 긱바, 에즈라 폴리코 뭐 당 등등 보드사 이 프로그램들을 깔아가지고 LED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 원인 거 치고 꽤 괜찮은 것 같네요. 제가 처음에 뜯었을 때 이 마감 퀄리티는 근데 좀 별로인 것 같았는데 가격이 만 원이라서 컴퓨터 LED 뽕만 보고 사용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늘 영상은 좀 길었을 것 같은데 6월 시청자 컴퓨터 조립까지 깔끔하게 전부 끝이 났고요. 오늘 제가 올린 이 영상을 보셨는데도 컴퓨터 조립은 못하겠다 싶으시면 눈쟁전자 다음 달부터 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명씩 계속 이벤트 인원을 뽑으니까 저한테 조립 맡기시면 되고요. 만일에 이거는 한 달에 한 명씩밖에 못 뽑기 때문에 나도 좀 좋은 이런 조립도 받고 서비스도 받고 싶으시다면 오버시스템에서 컴퓨터를 구입하시고 조립을 하시면 저보다 아마 더 잘해주실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